사랑하는 메가스타일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자극적인 캐스트, 다시 말하면 팩폭 캐스트를 좀 찍을게요. 아마 제목 보고 이제 클릭하셨을 텐데 이번 6월 모평 5등급 이하, 5등급 이하라니까 5, 4, 3, 2, 1은 아니에요. 알았죠? 네.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이런 사람들, 그래도 우리 9평 땐 적어도 3등급까지 뭔가 이렇게 좀 올려봐야 그 다음에 뭔가 수능 때 뭔가 조금 더 포텐을 빵 터뜨리면서 뭔가 기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6평 5등급 이하 수험생들이 아마 이걸 클릭했을 거라고 보고, 뭐 선생님이 노베이스 수험생들 성적 올리는 건 진짜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니까 지금 6평 5등급 이하 받아가지고 너무 좌절하고 좀 힘들어서 지금 요즘 멘붕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여기저기 상담해 보면 말이 다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가 맞는지 근데 모르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줄 테니까 요 끝까지 한번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하시면 9평 때 그래도 우리 적어도 3등급까지는 한번 멋있게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요거 해야죠. 그리고 선생님 이제 미리 얘기할게. 9평 끝나고도 쌤이 9평 때 만약에 5등급 이하 받았으면 수능은 3등급 적어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캐스트를 찍을 거야. 지금 물론 지금 요거와는 조금 또 방향이 다르게 이제 더 좀 빠르게 막 그런 걸 찍을 건데 미리 이제 예고한 거야. 그때 가서 그 캐스트를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너무 마음 아프겠지. 그치? 그냥 김성은 말 미리 들을 걸. 그때 6평 이하 5등급 했을 때 그거 듣고 9평 때 적어도 3등급까지 그래 올려놔가지고 와 웃으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수능 날 뭔가 더 큰 기적을 막 기대하고 있으면 너무 아름답고 좋을 텐데 하면서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쌤 말이 진짜니까 잘 듣고 한번 믿고 한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여기 봐. 이제 이 얘기부터, 그냥 이거부터 보여주고 하자. 그냥 보여주고. 맨날 내가 이제 보여줬던 건데 한번 또 다 봐봐.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롯데 월드 타워라고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건물이죠, 그렇죠? 이게 백 며칠짜리 있잖아, 그렇죠? 엄청 높은 거. 요거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아직 못 본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직접 보면 되게 높아, 그렇지? 되게 높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 근처 좀 살거든. 그래서 요거 지을 때 밖에서 막 빵빵거리네, 그렇지? 자동차가 빵빵거려요? 저 선생님 좀 화난 것 같아요. 이거 봐봐, 지금 중요한 얘기 하니까 저 선생님 막 그냥 막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잖아. 자, 봐요. 이거 지을 때 이 근처를 지나갈 일이 많이 있었어. 이거 5년 동안 공사했대, 5년 동안. 근데 5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나 너무 기억나. 그 동네를 다 바리케이드 쳐놓고 한 3년 동안은 바리케이드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그래서 저기에 그 100몇층짜리 그 대단한 걸 짓는다는데 바리케이드 치고 아무것도 안 보여. 맨날 지나갈 때마다 저 뭐하냐 그랬어. 뭐 하는 거냐면 땅 파는 거래, 땅 파는 거. 땅 파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땅 파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다이너마이트 막 빵빵 터뜨리면서 땅을 팔 거니 돌로 막 안에 포크레인 막 들어가서 팍팍 파잖아. 이게 뭐 판다고 뭐가 보이나.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려. 게다가 또 백몇 층을 지어야 되면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겠니. 정말 깊이. 이것도 아주 견고하게 파야 건물이 안 무너지고 쫙 올라갈 거 아니야. 땅을 깊이 파지 않으면 3층짜리 건물 이상 못 짓는데. 3층짜리 그냥 지어도 된대. 근데 3층 이상 지으려면 땅을 파야 돼, 땅을. 근데 땅을 똑바로 안 파고 지으면 어떻게 돼? 부실공사 나는 거고 건물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롯데월드타워 지을 때는 말이야 위성으로 막 위에 사진을 찍으면서 건물을 올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3년 동안이나 건물을 계속 이거 땅을 파는 거야. 그럼 땅을 그냥 견고하게 이렇게 깊이 판 다음에 3년이 딱 지났어.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요때 자 땅 다 팠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시멘트 막 부어. 그럼 너무 신기한 건 여러분도 아마 공사 현장,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나면서 한번 본 적 있을 거라고 난 믿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저게 뭐 하는 건가 해. 한참 동안을.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멘트가 부어지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올라가. 그게 갑자기 훅 이렇게 올라가. 우와! 며칠 있다가 보면 우와! 며칠 있다가 와! 막 이렇게 올라가. 막 진짜 올라가는 게 너무 재밌어. 며칠 있다가 보면 이만큼 또 다음에 또 얼마큼 올라갔을까? 또 가면 이만큼 올라가. 쭉쭉쭉쭉쭉 올라가. 그러면 쭉쭉쭉쭉 엄청난 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래, 견고하게 땅을 팠기 때문에. 그치? 내가 무슨 말 하려는 거냐면 얘들아 이제 봐봐. 우리가 지금 6평 때 5등급 이하 받았다는 건 문제가 뭐 어려웠네 무슨 뭐 어쨌네 저쨌네 자 이거 이제 다 논외로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끝나고 나면 보면 문제가 또 그러니까 풀 때는 그렇게 막 되게 어렵게 느끼고 막 힘들었지만 막상 끝나고 보니까 또 뭐 또 할만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막 그랬잖아. 뭐 공통이 어쨌고 그 다음에 뭐 선택은 뭐 쉬웠고 어쩌고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야, 5등급 이하를 받았다는 건 솔직히 톡까놓고 얘기를 해서 아직 기초 기본 공사, 다시 말하면 땅 파는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얘들아. 그걸 인정해야 되네.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땅 파는 게, 근데 여기서 갑자기 모기가 날아나네, 파리가. 자, 봐봐. 땅 파는 걸 제대로 안 하면 건물을 제대로 못 올려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땅을 견고하게 파니까 그다음부터 건물이 올라가는 속도가 어때? 바바바바바박 올라가지. 니네 봐. 니네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서 지금 이번에 6평 때 1등급 받고 막 이런 애들을 만점 받고 막 이런 애들 막 그런 애들을 보면서 야, 쟤네 수학을 어떻게 저렇게 잘했을까? 그냥 걔네들한테 막 물어보고 싶어. 그럼 걔네들이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아, 요즘엔 말이야 이제 기출 말고 엔제도 많이 풀어야 돼.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야 돼 라고 했다고 치자. 근데 걔네들 말이야 기초공사, 기본공사, 교과 개념, 실전 개념 이런 게 완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엔제를 한번 풀 때마다 모의고사를 막 혼자 볼 때마다 성적이 팍팍 막 실력이 막 올라가는 거야. 건물이 팍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감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야 엔제 짱이야 막 성적 막 올라 해 막 이러지. 왜? 얘네는 니네만 몰라.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1등급 만점 받는 애는 뭐 이런 말 하는데 2등급이나 5등급이나 3등급이나 뭐 다 이런 말 하면 내 아래야. 뭐 그 안에서 얼마나 차이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몰라. 아, 난 100명층짜리 건물인데 아, 50층짜리다 30층짜리다 자기한테 뭐 있겠어. 다 똑같지. 3층짜리나 뭐 다 밑에 있는 겨. 막. 아,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니네한테 상담이란 표현은 이제 뭐 이게 니네가 물어봤을 때 뭘 얘기를 할 때 너네와 맞지 않는 얘기를 분명히 해줄 수 있어. 아, 이거 진짜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봐. 땅도 제대로 안 파줬는데 땅을 파면서 건물을 올려? 지금 막 땅을 파다가 안 되겠어. 빨리 내 옆에 막 올라가니까 우리도 시멘트 붓자 이러면서 부으면서 막 파!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진 않나요? 그러고 있을걸? 아니에요, 쌤. 지금 개념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저 옛날에 교과 개념, 실전 개념 한번 강의 다 듣고 했어요. 라고들 대답하더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질문할게. 그래, 교과 개념, 실전 개념 뭐 저 뭐 강의 하나 들었습니다. 또는 무슨 책 봤습니다. 뭐 강의 완강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자꾸 파리가 날려? 얘네들이 봐봐 지금 막 중요한 얘기하니까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잖아. 어쨌건 밖에서 빵빵 거릴 줄 안 되고 파리가 날려. 어쨌건 그렇게 중요한 교과가 그래 이제 뭐냐 그래 봤는데 그 교과 개념 실전 개념 봤대. 좋아. 그러면 진짜 내 지금 그걸 꺼내서 펴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넘기면서 안에 내용을 봐봐. 강의 들을 때의 감동, 강의 들을 때의 그 얘기들. 뭔지 다 알아? 알아? 혹시 필기만 돼 있진 않아? 또는 문제 푼 건 다 그냥 넘어갔고 또 거기 안에는 문제 아직도 손도 제대로 못 대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표만 막 쳐져 있고 응? 개념 설명할 때 그냥 뭐 다시 보니까 그냥 글씨만 이쁘게 보이고 뭐 익숙은 조금 한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진 않나? 그게 한 건가? 솔직히 한 건가? 좀 전에 말한 1등 진짜 이렇게 건물 짓고 있는 1등급 만점 받는 그 잘하는 애들은 개념서 걔네가 갖고 있는 개념서 어떨까? 걔네 옛날부터 수학 잘했던 애들이 확률이 높잖아 그치? 걔네들은 옛날에 벌써 개념 이런 말한테 수십 번 수백 번 봤을걸? 진짜로? 수백 번은 좀 오버고 그래. 수십 번 봤을걸? 책이 너덜너덜 할걸? 툭 치면 개념 막 나올걸? 그치? 땅이 견고하게 파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제 막 하면서 팍팍 올라. 기출? 그런 애들은 기출 갔다가 탁 펼치면 야 이거 뭐야 그러면 답이 그냥 바로 툭 나와. 하도 많이 봐서. 근데 나는 아직 그렇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6평 5등급 이하 나온 거잖아 솔직히. 안 그래? 아니 선생님 열심히 했어요 뭐 했어요? 아이 핑계대지 말고. 강의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들었다는 강의 개념서 꺼내서 한번 봐. 했어? 아 진짜 막 설명돼? 듣기만 한 건 아니냐고. 아 선생님 듣긴 들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가면 발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진짜로 9편 끝난 다음에 와 좌절하고 이제라도 뭐 해보자 이렇게 된다니까. 아 내가 얼마나 많은 수험생을 봐왔겠니 지금까지. 특히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내가 진짜 많이 봤다 매년.
그렇지 않아? 어. 정말 많이 봤어. 니네 진짜 한번 지금 이 시점에 점수 제대로 한번 올리고 싶으면 겸손하게 다시 여름방학 전까지 교과 개념, 실전 개념 끝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여기서 뭐 이제 개념서를 듣는다. 제대로 끝내기 그래. 제대로 끝내기. 제대로 제대로. 한번 끝냈어요가 아니라 제대로. 봐봐. 일단 교과 개념. 아, 선생님 교과 개념이라 하면 그럼 뭘 어떻게 정말로 교과서 순서대로 얘들아 차근차근 한번 개념서가 끝나야 돼요. 지금 물어보면 교과서 순서도 모른다. 물어보자. 수학원 첫 단원 지수로그 함수,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수열. 그건 알죠? 어, 수투는 뭐야? 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 알죠? 순서대로. 그리고 그 순서 안에,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도 설명이 돼야 돼. 설마 지금 진짜 이것조차 모르면 뭘 했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고 어떻게 9평 때, 수능 때 기적을 만들 수 있겠니. 지금 뭐 자존심 살릴 때 아니잖아. 이미 시험을 못 본 걸로 자존심 무너졌지. 괜찮아.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떠나서 내가 중꺾마 라고 해가지고 저번에 올렸던 캐스트처럼 마음 무너지지 말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마음 꺾이지 말고 이제는 겸손하게 자기 수준에 맞게 제대로 쪽팔려 하지 말고 해보자고. 해보자고. 그래서 9평 땐 야, 나 시험 잘 봤어. 우와 올렸어. 그 주변에서 그 허언증 부리고 괜히 잘하는 척 했던 애들이 아유,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교과 개념 다시 꼼꼼하게. 들었던 강의가 됐던 뭐가 됐든 다시 꺼내서 다시 꼼꼼하게. 내 머릿속에. 너. 실전 개념? 내가 맨날 실전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이게 진짜 실전 개념은 스며드는 거야. 몸 안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야. 스며든다는 게 예를 들면 기출을 분석하면서 기출을 풀어보면서 기출 안에서 되게 중요한 내가 배웠던 교과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이걸 막 느껴가면서 그게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이게 내 실력이 돼서 수능날 모의고사를 볼 때 빵빵빵 나오지. 무슨 도구 정리하듯이 뭐 이런 방법 좀 쫙 해봐. 그 방법 되게 좋아하는 애들 있어. 막 정리해봐. 정리할 땐 되게 그럴듯하고 필기돼 있지. 그래, 지금 그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막 필기돼 있는 거 있을 거야. 한번 꺼내봐. 그리고 그거 봐봐. 되게 아름답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는 그게 딱 들어와 있어? 그 보여? 수능 날? 이번 6평 때 막 보이든? 이게 막 탁탁탁탁 되든? 되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해보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5등급 이하 받았잖아. 그치? 여름방학 전까지, 여름방학이면 이제 7월 이제 중순 뭐 말 정도잖아요. 그렇죠? 7월 말, 말. 그럼 한 달 더 남았잖아. 야, 여름방학이 딱 됐는데 아직 개념도 안 끝났다 이러면 무섭지 않나? 무섭지 않아? 어? 여러분 공부해.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는 선생님은 선생님 생각에 많이 없을 것 같아.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말 거야. 야, 개념만 계속 돌리고 앉아있으면 성적 절대 안 나와요. 그럴 거야. 지금 빨리 이제 해야 돼요. 빨리 기출을 해야 돼요. 야, 봐라. 이게 말이 되니? 12월 달에는 개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이 6월이 됐는데 아직 개념을 듣기만 했어. 듣기만 했다고. 필기만 돼 있어. 머리 하나도 없어. 그럼 갑자기 6월 달에는 머리 하나도 없는데 그게 바뀌어? 방법이 바뀌어? 그 지금은 기출을 해야 돼요. 엔젤을 해야 돼로 바뀌어? 아, 이상한데? 건물을 짓는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땅 파는 작업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그럼 빨리 땅을 파면서 올리는 방법이, 그럼 그거 왜 12월 달에 안 했냐? 그럼 이건 뭔데? 이건 뭐 야매야? 아니 뭐 부실공사야? 이건 뭐야 도대체? 어쩌라고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올라. 분명히 안 올라. 선생님이 9평 때 끝난 다음에 또 이제 니네 못 본 애들은 어쩔 수 없다. 와서 이제 저 3등급 만들어보자 한다 그랬지. 그거 할 건데 그때 진짜 막 애들이 막 대게때처럼 몰려와. 그때 가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쌤 막 놀리고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진짜 온다니까. 매년 경험하는 거야.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불직파라 그래서 선생님 수능 개념 단권하는 게 좀 뭐랄까 개념 압축한 그런 강의가 있어. 연업박 때 하는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빨리 보고 압축해서 하고 거기다 기출을 같이 하고 해서 이제 막 개그냐면 그러면 진짜 근데 막 성적이 팍팍 오르고 그거 다 끝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많아. 아, 선생님 그냥 쌤 말 듣고 처음부터 열심히 좀 꼼꼼하게 할 걸 하고 막 진짜 많아. 정말 내 말 믿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알았어? 어. 알겠죠? 어. 특히 선생님 또 불꽃수학 수험생들은 지금 이제 선생님 무불개 했었잖아, 그렇죠? 그다음 뭐냐 이거 그다음 거. 아 여기잖아. 선생님 무불개 막 했었잖아. 무불개 강의 듣기만 했으면 지금 다시 겸손하게 입에 속으로 해도 딱 켜놓고 다시 꼼꼼하게 쫙 하면서 머리에 넣어. 머리에 뭐 머릿속에 넣어야 돼 개념. 거기는 문제들 넣어야 돼. 기출 백제? 기출? 어 스며들게 막 해야 돼. 쌤이 스며들게 막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해야 돼 해야 돼. 저랑 안 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자. 저랑 안 했고 다른 이제 선생님이랑 했던 아니면 혼자 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 딱 봐. 강의가 잘 들렸나? 나랑 잘 맞았나? 너무 어렵고 뭐가 뭔지 필기만 하고 막 힘들어 죽겠었어. 어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는 것도 난 추천하고 싶고 강의가 들리면 강의가 잘 들리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아니 선생님 근데 이제 나 이거 좋아요. 나 이거 할래요. 그래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다시 들어야 돼. 다시 들어. 지금 편한데 모르겠으면 다시 꼼꼼하게 집중해서 들으면서 하여튼 이 단계를 통과하셔야 돼. 땅을 견고히 파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뭐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거 안 하고 시작이 안 돼. 알았어? 안 돼. 내 말 믿어. 내 말. 내 말이 맞아. 아 지금은 뭐 다른 거 해도 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요거 너무 내가 그냥 다시 말할게. 어떻게 짓는 순서는 정해졌는데 지금 시점이 12월이나 1, 2월이 아니라 6월이 됐다고 해서 방법이 바뀝니까? 기초공사가 어떻게 바뀝니까? 기초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기초공사를 완전 날림으로 해놨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걸 막 판때기 붙여가면서 올리겠다고요? 그럼 건물은 3층짜리 이상 안 올라간다니까? 뭘 하긴 했는데 점수 안 올라. 뭐 잠깐 오르다 말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 내공도 없고 점수도 없어. 정말로. 해야 돼. 알겠지? 선생님이 계획표 같은 것도 선생님 그 자료실에다가 질문 게시판 위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그 계획표 뭐 다운받아서 그거대로 아니면 그거보다 더 속도 내야 돼 사실은. 더 내가지고 해. 알았어? 해. 그 다음 미션은 제가 7월 중순 매학횟수로 또 올릴게. 일단은. 알았어? 일단은 무불개 기출백제 제 수강생들은 그거 일단 먼저 해. 제발 해. 제발. 제발 해. 꼼꼼하게 해. 그냥 머리에 다 외워 넣어. 그리고 저랑 안 했던 사람들도 다른 선생님들이랑 했었던 것들 들었던 거 있으면 펴놓고 한번 겸손하게 진짜로 봐. 내가 이거 아나? 내가 그냥 필기만 한 건가? 듣긴 들었나 제대로? 그냥 왕강만 한 건 아닌가? 그러면 이제 결정해. 그걸 다시 들으면서 꼼꼼하게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넣을 건지. 근데 들어도 도저히 모르겠으면 쌤이 무불개에서 엄청 쉽게 잘 설명해 줄 거고 기출백제에서 엄청 쉽게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쌤 믿고 한번 따라오는 거 나 자신 있으니까 따라와도 되고. 알겠죠? 되고. 너 무슨 강의 팔아먹네 교재 파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할 거면 가. 아, 그럴 거면 가. 가끔 그 오지 마. 나 싫어. 그 서로 안 좋아. 서로 안 좋아. 서로. 알겠어? 서로 안 좋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거면 그런 마음 들고 막 지금 막 안에서 막 부정적인 생각 있으면 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야. 난 지금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알았어? 서로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막 삐딱하게 볼 거고 막 이상하게 생각할 거면 아 그러면 지금 죄송한데 서로 정신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 오지 말고. 그리고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 이거 또 못 지키잖아?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 했지만 수능 보지 마. 알았어? 공부가 네 뜻이 아니야. 아 진짜. 아 다 공부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이거 정말로 내가 뭐 기분 나쁘러 가는 얘기 아니라 공부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대부분 다. 야 선생님이 공부로 먹고 사냐? 선생님이 말로 먹고 사는 거지 톡 까놓고. 아 그래 그 수학 실력 그 좀 있는 뭐 그 정도에다가 말로 먹고 사는 거지. 니네 수학 실력으로 막 그 말이 전달력이지 전달력. 안 그래? 전달력. 아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아 그 공부로 먹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 막 이번에 무슨 그게 뭐야 우주 막 가고 막 이런. 뭐 그런 막 연구원 이런 사람들 이제 많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가 싫고 그냥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 계속 하려 그래 그냥. 이게 또 못 지키면 말이 돼? 지금 6평 때 그렇게 털려놓고선 정신 아직도 못 차렸어? 그리고 또 아직도 허언증 부리면서 잘하는 척이나 하고 뭐 괜히 뭐 남들 따라가지고 뭐 돈이나 쓰고 앉아있어? 그 뭐 하는 짓이야? 그럴 거면 진짜 하지 마. 알았어? 마음 독하게 먹고 이번에 또 못 지키면 진짜 내가 진짜 어? 수험생도 아니고 난 공부랑 뜻이 없는 거다. 일이 안 되는 거 뭐 해서 뭐 하나 하고선 그만 혀. 자존심 세우고 괜히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 진짜 너무 너무 세게 얘기했지만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야. 알겠지? 선생님 슬로건 알았죠?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 터진다. 알겠나요? 자, 제가 조금 세게 막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6평 때 5등급 이하 받아서 지금 좌절하고 있다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 올라가야지, 그렇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있어. 그러려면 어쨌건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해야 돼. 시점 상관없어. 이건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좀 더 빨리 가자. 뭐 우리가 내가 몇 층짜리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뭔가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야.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기출을 통해서 스며들 수 있게 이게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성적 올려드릴 테니까 내 말 믿고 따라와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